연금신이 떴다. 이벤트 기간 내 키움에서 연금펀드 타이거 ETF 첫 거래하고 상품권 받아가세요. 투자 시 원금 손실에 유의하세요. 네, 투데이 마감 시황 함께하도록 하죠. 말씀드린 대로 일단 코스피는 1900선 전후의 움직임이 나오고 있고요. 일단 코스피 강합니다. 1%대에 상승해서 내려왔지만 그래도 플러스권 유지하고 있는데요. 다만 시총 상위 종목들의 차익 매물 나오는 게 좀 빠릅니다. 이런 부분은 미국 선물과 함께 보시는 것도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예. 예, 마감은 항상 영향이 크네요. 자, 두 분과 함께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서상영 팀장과 그리고 김세원 연구원이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팀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연구원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예, 좀 장마감에 좀 힘이 빠지는 게 네. 조금 우울하긴 하지만 그래도 오늘 시장 어땠는지 한번 점검을 해보도록 하죠. 네, 오늘 국내 증시는 일단 오전 장 초반에는 0.3% 하락 출발했고요. 장중 낙폭을 줄이면서 상승 전환하는 모습도 보였지만 장 막판에 그 외국인 현물 시장에서 순매도 규모를 더 늘리고 그리고 그 최근에 그 강세가 조금 부담이었는지 그 1900선에서 마감을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네. 오늘 시장에서 긍정적인 요소들이 조금 있었는데 이게 오전에 조금 반영된 것 같습니다. 두 가지 요인이 있었는데 첫 번째는 중국의 인민은행이 대출 우대금리를 인하하면서 1년물 금리는 20bp 그리고 그 5년물 금리는 10bp 이렇게 인하를 하면서 유동성 확대 정책을 내놨다는 게 호재로 작용됐고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일요일 날 어제 나온 소식인데 미국 의회에서 중소기업들을 위한 그 대출 지원금이 상당한 진전이 이뤘다고 합니다. 미누신 재무장관 그리고 펠로시 하원의장이 발언이 있으면서 아시아 증시에서 호재로 작용했고 이게 그 오전에는 국내 증시에 반영이 되면서 조금 소화를 했고 네. 하지만 마지막으로 오후에 들면서 그 하락을 했었는데 하락한 요인들이 일단 저는 유가 변동성이 재차 확대된 점 그리고 두 번째로는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지속적인 랠리가 있었는데 이게 경제 재개에 대한 기대감 때문에 나온 랠리거든요. 네, 네. 낙관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실질적이지 않은 거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부담이 있었던 것으로 해석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좀 기대를 먼저 갖고 올라왔는데 이제 네. 여기에 대한 확인 과정도 필요하고 좀 더 지켜볼 것도 있어야 되고 그래서 좀 더 오늘은 왔다 갔다 한 것 같습니다. 아, 팀장님. 예. 저는 금요일 날에 팀장님하고 얘기를 나눴던 것 중에서 지금 시장은 돈인가요? 이렇게 말씀을 했던 기억이 나요. 아무튼 뭐 이런저런 얘기가 나오고 있지만 유동성이 계속 들어온다면 뭐 그냥 올라갈 것 같은데 상황이 좀 지금 또 오후 시장 보니까 또 상황이 또 꼭 그렇지만도 아닌 것 같다라는 또 그런 생각이 확 들거든요. 예. 그러게요. 정리를 좀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삼성전자 2% 빠지고 있죠. 네, 하이닉스랑. 지금 현재 외국인들의 매도세가 아무래도 이쪽에 좀 집중되고 있지 않을까 싶은데. 하이닉스도 2% 빠지고 있고. 같이 2%입니다. 그 넷플릭스 같이 빠져서 그래요? 그때? 아니요. 그럼 따로? 일단 지금 현재 예. 디램 가격이 최근 들어서 계속 빠지고 있어요. 네네. 좀 그것도 디램 가격 빠지고 있으니까. 네, 그것도 속도 자체가 좀 빠르게. 네. 그 수요 단위나 이런 거에 부담 때문에 반도체 지수 가장 빠지겠죠. 네, 하이닉스가 제일 먼저 그럼 빠져야 될 텐데 그래서 반도체 가격, 빠지는. 반도체 지수 계속 밀리고 있는 거고, 네. 아니 반도체 종목들이 빠지고 있는 거고. 지난 금요일 날 애플에 대해서 골드만삭스가 투자 의견 하향 조정했죠. 네, 그다음에서 애플뿐만 아니라 퀄컴을 비롯해서 여타 일부 그 스마트폰 관련점부터 빠지죠. LG이노텍이나 삼성전자나 하이닉스나. 다들. 아, 그럼 생각해보면 우리 시장에서는 IT가 시총이 비중이 높은데 이들이 올라가면서 같이 올라가는데 거기에 대해서 섹터에 어떤 부담이 있으니까 내려간다. 섹터 부담도 좀 있고요. 네.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있죠. 미국 쪽이 지금 현재 지난 17일 날 장 막판에 옵션 만기일 때문에 갑자기 수급 쪽으로 해가지고 확 튀어 올랐어요. 네. 보합에서 네. 2% 정도. 그러면서 미국의 12개월 포워드 S&P 500 기준으로 PER이 19배를 넘었습니다. 지난 2월 19일 날 19배 넘었으면서 우리가 계속 그랬잖아요. 이거 좀 부담스럽다. 그리고 나서 코로나 이슈가 발생을 하면서 대처하지 못할 정도로 급격하게 빠져버렸죠. 네, 네, 네. 밸류에이션이 상당히 높아요.
근데 이게 미국뿐만 아니라 우리나라도. 그 다음에 미국 기업들의 실적 발표, 보통 미국 기업들이 본격적으로 실적을 시작하면 그 처음에 금융주 섹터들이 좀 많고, 그 다음에 이번 주 정도부터 다음 주 정도까지 IT 업종들이 좀 많고, 그 다음에 넘어가면 중소형 종목들이 좀 많거든요. 근데 그래서 초반에 실적 발표를 하게 되면 보통 이제 실적 하기 전에 만약에 마이너스, 지난번에 마이너스 10% 였잖아요. 그럼 이게 줄어들어요. 마이너스 8%, 마이너스 7% 이렇게. 근데 이번에 발표된 거 보니까 지난 목요일 기준으로 마이너스 15% 더 늘었죠. 그렇죠. 그러면 2분기도 20% 이상일 것 같네요. 마이너스 25%. 3분기도 마이너스 10%, 4분기도 마이너스 4%. 실적이 이렇게 급격하게 위축되고 있는데 주가는 올랐어요. 네. 말이 안 되죠. 당연히 매물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자, 그러면 그게 올라가는 요인들이 있죠. 그 실적이 나쁘다 하더라도 경제 재개가 되면 우리 금방 괜찮아질 거야 라고 하지만, 경제 재개 속도 자체가 우리가 기대하고 있는 것처럼 뭐 5월달 시작되면 100% 딱 되는 게 아니에요. 막 가파르게 올라가진 않을 거 아니에요. 경제 재개의 흐름 자체도 좀 시간을 두고 천천히 움직이거든요. 거기에 대한 부담. 그러면 실적 자체가 큰 폭에 개선될 가능성이 없지 않다. 그다음에 기업들의 뭐 기업들의 그런 문제들 때문에 경제 자체도 우리가 생각했던 것만큼 V자로 개선될려지도 충분하지 않다. 왜 올라갈까요? 돈이죠. 돈. 이게 연준이나 각국의 중앙은행이나 뭐 각국의 정부들이 계속적으로 발표를 했어요. 여러 가지 유동성 공급을 했고, 네. 오늘 또 중국에서 LPR 금리를 인하를 했고요. 근데 지난주 금요일 날 미국 증시에는 영향을 일부는 주긴 했지만 그게 이제 시장에서는 잊혀졌지만, 연준이 그 한 주에 한 3천억 달러 정도의 국채를 매입을 하면서 유동성을 풀었는데, 네. 이걸 1,500달러로 줄였어요. 아, 줄인다고 발표를 했거든요. 예. 유동성이 계속 늘어날까요? 지금 그런 발표까지 한 거 보면 지금 줄어들게 생겼는데요. 줄어들다기보다는 예. 늘어나는 폭이 줄어들 수 있겠죠. 그렇죠. 그렇죠. 예. 이렇게 돼버리면 지수가 올라갈 요인이 없죠. 하락 요인에 민감해질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제 대체적으로 그래서 외국인과 기관이 오늘 갑자기 이렇게 매물이 쏟아지고 있는 이유가 그런 요인들이 커요. 그러니까 유동성이 여기서 추가적으로 더 느는 속도가 예전만큼은 아닐 것이다 라는 얘기네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있죠. 네. 국제유가. 네네. 예. 지금 현재 시청자분들도 잘 봐야 되는 거는 WTI나 브렌트유나 금이나 모든 상품 선물시장 대부분은 선물시장이에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 지금 현재 국제유가의 거래량이,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잖아요. 거래량이 어디가 많냐. 유월물이 압도적으로 많아요. 네네. 그러면 지금 현재 20% 급락한 15달러를 하위한 지금 현재 5월물 WTI는 없다고 보시면 돼요. 이거는 이제 신경 쓰실 필요는 없어요. 언론이나 이런 데서는 야 큰일 났다, 20%나 급락을 했다 하면서 난리를 치겠지만 이거는 의미가 없습니다. 지금 현재 6월물을 봐야 되고요. 6월물은 6% 빠지고 있어요. 덜 빠졌네 거기는. 그래도 당연하죠. 네. 이제 그런 거, 그러니까 그걸 보면 계속적으로 국제유가의 변동성이 확대될 수밖에 없다. 네, 변동성이 너무 커요. 예. 이래버리니까 전체적으로 시장은 올라갈 요인이 없죠. 그 다음에 또 이번 주 전체로 본다 하더라도 넷플릭스랑 아마존 실적 발표가 있어요. 네네. 근데 얘네들 실적 좋은 거 알고 있죠. 이번에 코로나 때문에. 근데 시장 예상을 크게 상회하지 않으면 차익 매물이 나올 수 있는 여지가 충분하죠. 많이 상회해야 될 것 같은 느낌도 들고. 지난주 금요일 날 그 흐름을 좀 보면 그 경제 재개를 한다는 것 때문에 대체적으로 그동안 시장을 좀 이끌어 왔었던 넷플릭스, 아마존, 그다음에 블리자드 같은 뭐 게임주, 그다음에 줌비디오도 마찬가지고 이런 애들이 다 밀렸어요. 네네. 그러다 보니까 시장은 지금 야 그러면 만약에 오늘 지난 17일 날 중국에서 중국 공산당 그 성미 쪽에서 22조 위안의 그 뭐냐 인프라 투자 그 내용을 얘기하지 않았으면 오늘은 더 밀렸어요. 지금 현재 우리나라 주식 시장에서 강세를 보이고 있는 업종들이 좀 있죠. 네네. 예, 철강이라든지 소위 뭐 말하는 산업재 섹터. 그렇죠. 이렇게, 예, 예. 건설이라든지 예. 뭐 일부 쪽 같은 경우는 그 중국 정부가 그 인프라 투자를 올 한 해
큰 폭으로 증가하겠다라고 언급을 했어요. 시장에서는 한 22조 위안, 그게 달러로 보면 한 3조 달러 정도 되는데 그 정도. 결국은 그러면서 이제 그 외국계 자본이라든지 뭐 외국 기업들에게도 기회를 주겠다라고 언급을 했기 때문에 네네. 우리나라에도 그게 기회가 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관련된 종목들이 좀 튀었고. 아, 그래서 뭐 두산그룹주도 움직이고 그랬던 거네요, 네. 지금. 네, 그런 식으로 움직였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호재성 재료가 일부 유입이 된 것들 때문에, 네. 장중에 좀 상승을 하기도 했었지만, 여전히 부담금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시장은 오후에 들어가면서 매물이 좀 출회됐고, 그것 때문에 물론 이제 그렇다고 해서 큰 폭의 하락은 없어요. 네. 왜 그러냐면 계속적으로 만약에 여기서 막 한 지난번처럼 4% 5%씩 지수가 폭락하고 그러면 증시안전기금이 곧바로 투입이 되거든요. 네. 예, 그게 투입될 자금이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낙폭은 제한될 수밖에 없는, 네. 그런 흐름 속에서 지금 현재 대체적으로 이런 식으로 이게 각 종목별로 그다음에 최근 들어서 움직였던 흐름 등이 하나둘씩 바뀌어가고 있는 게 지금 현재 수준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지금 지수 좀 갇혀 있다고 봐야 되겠네요. 좀 하방 요인들의 하락을 좀 열어놔야죠. 상승보다는. 예, 예. 그러니까 제한적이긴 하지만 아래쪽에 힘이 좀 더 강할 수 있다. 알겠습니다. 일단 상당히 강할 수가 있죠. 잠시 해드릴게요. 아, 또 겁나는 말씀하시네. 예. 하지만 근데 하방도 제한이 돼 있다고 말씀을 하시니까요. 자, 지금 현재 동시효과 상황은요. 그래서 1900선 살짝 좀 하회하면서 동시효과 상황이 코스피는 진행이 되고 있고요. 일단 코스닥은 0.4%의 상승에서 마무리가 될 것 같아요. 지금 동시효과 상황은 637선의 움직임이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 시총 상위 종목들이 앞서서도 언급이 됐지만 이 삼성 먼저 SK하이닉스가 한 2%까지 밀린 게 가장 눈에 띄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지금 코스닥 쪽에서 밀림의 폭은 펄어비스, 스튜디온 드래곤 등 그 콘텐츠 쪽의 종목들 있지 않습니까? 이런 종목들의 낙폭이 조금 더 밀린다는 것도 눈에 띄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동시효과 살펴보시면서요. 자, 내일장의 투자 전략으로 가보겠습니다.